인간을 길들이기 시작한 유인원. 이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의 공식 여분이 이번 슈퍼볼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검이 절도하고 바로 들어가. Together, you will die. No, together, strong. 횃불에 불을 붙이고 있는 유인원. 이들이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된 교실. 여기엔 알파벳 노트를 비롯한 각종 동화책들이 보이고, 이 유인원들은 이걸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책 안에 그려져 있는 건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인간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원숭이, 그걸 촬영 중인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친절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원숭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레이션에 흘러나오는 말처럼 예로부터 원숭이와 인간, 유인원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진화의 서열이 뒤바뀐 것인데, 마치 전작의 주인공인 시저, 인간 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고, 이 사실 또한 이렇게 구설로 전해 내려올 만큼 유인원과 인간의 간극이 크게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주인공 노아, 교실 안엔 다른 행성의 모형, 인간들이 탐구했던 자료들까지 발견합니다. 이 장면들은 전작에서 화성으로 간 이카루스, 사라진 인간에 대한 떡밥을 보여줍니다. 인 their time, humans were capable of many great things. 이후 무너진 스포리로 유인원들이 지나가고, 앞장서는 노아를 따라오는 두 명의 유인원, 두 자식과 함께 수렵에 다녀온 노아가 보이고, 마을에선 이렇게 말을 타고, They could fly like eagles fly. They could speak across oceans. 매에게 먹이를 주며 길들이는 등 과거의 인간들처럼 동물 친화적인 유인원들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다리에 철근을 바라보는 두 유인원. But now it is our time. 이후 커다란 부부젤라를 부는 고릴라. 이들의 거주지엔 과거 시저의 상징, 희망과 자유를 상징하는 별 문양의 상징 또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인간들. 이들은 지능 낮은 짐승처럼 행동하고, 이후 유인원들의 포획망에 잡히는 등 과거의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인원 왕국의 통치자, 프록시무스 시저의 부름에 소집되는 유인원들. 이들은 이렇게 줄지어 난파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인간들에 의해 짐승처럼 하영리를 했던 유인원들. 하지만 이젠 인간이 아닌 침팬치 왕 프록시무스가 이들을 군림하며, 인간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겉도 모자라 암컷 유인원들은 이렇게 화장까지 하며 왕의 시녀 노릇을 합니다. 이건 또 임모탄이 떠오르네요. Apes will learn. I will learn. 이후 프록시무스와 독대하는 노아, 그의 왕좌에도 이 별문양 심볼이 보이고, 철저한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노아. And I will conquer. 나레이션의 목소리는 이 프록시무스의 음성. Humans were capable of many great things. They could fly like eagles fly. 그는 인간들이 이룬 위대한 문명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버렸고, 인간이건 유인원들이건 모두 정복하겠다 말합니다. 프록시무스 또한 어떤 계기를 통해 이 정복자의 신념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아마 그 이야기를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전작의 주인공인 시저의 경우 인간과의 공존으로 문명을 꾸려나갔다면, You must go before fighting begins, my friend. 프록시무스는 아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셈. 그러니까 과거 인류가 행했던 과오가
그대로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And I will conquer. 이후 말을 탄 고릴라들, 프록시무스의 부하들이 인간 몰이에 나서고, 노아는 먼 언덕에서 이를 바라보는데, 노아 또한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임무에 투입되지만 이들의 인간 사냥엔 거부감을 느낍니다. 도망치는 인간들 속 유독 튀어보이는 이 여자, 이렇게 거적대기만 입은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나시와 바지까지 입고 있는 주인공 마에, 이 마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푸른색의 눈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유일하게 과거 인간의 똑똑한 두뇌, 또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록시무스는 아예 이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기병들을 통해 모든 인간들을 잡아들이는데, Legend says ape and human live side by side. Impossible as that may seem. 이후 노아에게 조언을 전하는 라카. 이 친구는 마치 전작의 모리스와 같은 역할을 보여주는데, 라카가 입고 있는 의상을 자세히 보면 원작에 등장했던 입법자, He has a definite gift for mimicry. 자이우스 박사와 비슷한 형태의 의복을 입고 있고, 그 문양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노아는 이후 벽화에 새겨진 그림,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인간의 손을 맞잡고 마에와 함께 천체의 만원경을 발견하고 놀라움에 찬 표정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마에는 여기서 울고, Why do they hunt her? She's smarter than most. The elders did not tell us everything. 주인공 노아는 마에를 구해주었고 무리에서 빠져나와 그녀와 함께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온갖 상처를 입은 노아의 얼굴, About this world. Bend for your king. 노아는 마에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런 노아를 쫓기 시작한 프록시무스. Apes hunt humans. That is wrong. 노아는 너의 신념이 잘못됐다며 당당히 말하고 이들로부터 마에를 지켜냅니다. 마에가 풀숲에서 쫓기는 마지막 장면, 마찬가지로 원작의 그 신을 그대로 오마주합니다. 이후 폭발해버리는 프록시무스의 기지, 화염 속에 떨어지는 노아, 부하들에게 잡혀버린 노아와 마에, 그리고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명대사, No, together, strong. 시저의 사상을 말하는 노아, 이후 반격에 나서는 노아의 무리, 열심히 노역 중인 유인원들과 가면을 쓰고 수색에 나서는 프록시무스의 군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노아를 두들겨 패는 프록시무스, 불에 타 사라지는 노아의 마을, 표호하는 프록시무스의 모습을 끝으로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오피셜로 공개된 이번 영화의 시간대, 이번 영화는 전작인 종의 전쟁으로부터 정확히 300년 후, 주인공 시저의 이야기로부터 상당히 먼 시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시저가 그토록 강조했던 신념, 평화와 자유,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서 노아가 다시금 언급한 함께하면 강하다 라는 신념은 이제 잊혀진 지 오래인데, 그릇된 사상을 갖게 된 프록시무스,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노아,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이 영화는 과연 또 다른 3부작의 시작을 알릴 것인지, 오는 5월 10일 그 뚜껑이 열립니다. What a wonderful day!